선수도 잊지 말고 같이 리바운드 참배해주는 네. 네. 골밑에서 마지막에 주균환이 해결했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간에 확률적으로 1점 출시 확률이 높으니까 네. 네. 자, 골밑에서 득점 성공. 자, 두 팀의 점수를 2대2 동점에 이릅니다. 오른쪽 코너에서 우선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KSA 강우영과 주고받고요. 골밑 공략 이후에 바깥쪽 쏩니다. 안 들어갑니다. 쇼타임은 상당히 빠르네요. 네. 김우철 선수.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뭔가 몸이 조금 덜 풀린 듯한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있는데 자, 3세컨 바이올레이션도 걸렸어요. 지금도 이성준 선수가 지금 패스아웃을 했는데 네. 그보다는 직접 실수로 연결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마칸 선수가 크질 않고 그래서 충분히 1점 주수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패스아웃하는 바람에 지금 3세컨 바이올레이션을 갖다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강훈과 파고들면서 네. 가볍게 자, 1점 슛을 성공했고요. 두 팀의 점수가 생각보다 나진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주기란 블락슛에 막힙니다. 강우영. 아, 지금 강우영 선수도 굉장히 네. 거친 숨을 또 몰아쉬고 있는데 이강우 네. 물발. 네. 자, 백 동작 외곽 슛 네. 안 들어갑니다. 원래는 오늘 대회 자체가 홍천 종합체육관이 아니라 이제 홍천 물놀이장 네네네. 특설 코트를 마련해서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날씨가 네. 따라주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물놀이장 개장에 발맞춰서 네. 오늘 거기서 뭐 열린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뭐 오천 관계로 뭐 게임 중에 또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 부득불하게 체육관으로 네, 장소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KXO의 또 발빠른 대처 때문에 네네. 이렇게 체육관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대성 해설위원이 또 KXO 부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3대3 농구를 위해서 조금 평소에 관심이 또 많으셨죠? 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대3에 대한 인식이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 약간은 뭐 기존 5대5 농구에서 그렇게 각광을 못 받지 못하는 선수들이 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네 저기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도 그렇죠. 많이 보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그 와일드하고 네, 스피디해서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프로팀들이나 대학팀들의 네. 참가 자체가 그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뭐 적극적인 마인드나 아니면 좀 더 피지컬하게 네. 좀 뭐 좀 할 필요가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특히 3대3 농구를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현의 득점과 함께 자, 4대6 현재까지 한솔레미콘 선수들이 조금은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네네. 자, KSA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두 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매 경기마다 가장 바라는 것은 10분 모두 안 뛰고 그렇죠. 21점 빨리 넣은 다음에 네. 경기 네. 끝내는 것이겠죠. 네. 근데 유이 게임은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점수가 네. 득점이 달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려운 자세에서 한재규가 넣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안쪽 바 패스. 지금 한솔 레미콘의 멤버를 잘 보시면 네. 전형적인 슈터는 안 보입니다. 전형적인 슈터는 안 보이고 뭐 거의 다 포워드 성향. 포워드 성향의 뭐 파워포워드죠. 주로 뭐 골밑에서 많이 하고 하는 선수들인데 지금 미들샷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KS의 최대 입시 학원이 조금 더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승준 선수도 몸이 또 상당히 무거워 보이고 네네네. 반칙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 농구 종목은 뭐 어디에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첫째는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는 올 소유권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우리 선수가 누군가가 자 뭐 미들샷이건 뭐 2점슛이건 시도를 했을 때 아까 상황을 잘 보시면은 여기 리바운드를 잡고자 하는 선수가 최대 입시 학원은 3명이 있었는데 한솔 레미콘은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야, 그러면 뭐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KSA가 확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기본적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슛은 누구든지 던져서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누가 많이
저렇게 소유권을 가져가느냐,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2점 슛까지 깔끔하게 성공. 저렇게 됩니다. 그래, 네. 저렇게 되면 점점 상대방은 급해지는 거고. 네. 자, 김철의 득점 이후에 두 팀의 점수는 석점 차로 벌어졌는데요. 네. 지금 역시 전문적인 슈터가 없긴 한데, 네. 이성준 선수가 물론 뭐 넣어줘야 되겠지만, 뭐 지금 한솔 레미코는 조금 더 뭐 링하고 가까운 쪽에서 공격을 조금 더 시도해서 지금과 같은 그 프리드로 파울을 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기란의 찰투 실패. 그렇죠. 네, 마지막에 우선 본인이 마무리를 해줬고요. 네. 지금 슛이 네, 저거 뜨거 봤어요. 이강우 선수가 원래 이제 슛 능력이 또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아, 그래요. 좀 굉장히 지금 아주 묘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네. 지금 뭐 승부를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아직. 자, 한솔 레미코는 이승준 선수도 그렇고 이제 다른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파울을 유도하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 분위기를 KSA는 외곽 득점으로 또 다시 가져옵니다. 네. 근데 지금같이 이승준 선수가 외곽슛만 고집하지 말고 네, 자꾸만 골밑을 노려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지금 같은 뭐 프리드로를 얻어서 조금 전에 뭐 프리드로 안 들어간 것도 아직 리바운드에서 넣었지만 네, 저렇게 자꾸만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승준 찰투 성공합니다. 자, 석점차 그리고 KSA 최대 입시학원은 현재 팀 파울이 4개. 네. 한솔 레미콘보다는 팀 파울 개수가 상당히 많아요. 네. 이강호의 외곽은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저희끼리 그 포물선 그니까 뭐 쉽게 뭐 얘기하면 예전에 그러면 그 슛이 날아가는 궤적이죠. 그 궤적이 뭐 볼줄이라고 했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이강호 선수는 슛 보니까 슛 볼줄이 굉장히 좋네요. 포물선이. 네. 근데 저는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강호 뱅크슛. 네. 슛이 좋습니다. 네. 자, 넉점 차에서 뭔가 좁혀질 듯 하면서도 좁혀지지 않는 두 팀의 경기. 자, 생각보다도 이제 한솔 레미콘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강우영이 넘어지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역시나 강우영 선수가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중계석에서 봤었고 네. 농구하는 모습을 많이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네. 아, 역시 선수 출신은 또 다릅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아, 최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농구 쪽 말고도 네. 다른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축구에서 골키퍼 영순이다. 윙스 팬이 길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맞는 스포츠맨. 뭐, 윙스 팬이 길다는 것은 굉장히 그 유리한 조건인데. 네. 골 밑에서 이승균 하지만 득점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또 스리색한 바이러스. 네. 약간의 심판에게 어필을 좀 해봤어요. 네네네. 이승준 선수도 제가 매번 KXO 이제 3x3 투어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매번 보는데 네. 오늘만큼 표정이 어두운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이승준 선수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3x3 국가대표 네. 속해 있고 또 뭐 저기 석종태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기란 선수도 마찬가지고 대학을 다 마치고 프로까지 다 거쳐 나온 선수들입니다. 자, 곧바로 외곽 패스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던졌는데요. 리베가 끊어옵니다. 이번에 들어갔으면 굉장히 타격이 큰 네. 슛이었죠. 주기란 밤 패스. 정의연의 포스트업. 네, 없습니다. 네. 마지막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수비가 제대로 조금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외곽에서 조금 편안하게 슛을 시도하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KSA. 네, 지금 외곽으로 지금 나오는 동작들이 네. 조금 느립니다. 느려서 조금 더 부지런하게 네, 슛 컨테스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보이기도 하고요. 네, 네. 자, 지금.